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충북 단양 도담과 경북 영주, 안동, 의서, 구미, 영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145.1km에 달합니다. 복선 전철화 사업이란 디젤 기관차로만 굴러가던 철로에 전기가 통하는 전차선을 설치하고 단선의 구불구불한 철도를 제설해 상하행선이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복선화시킴으로써 전기 기관차가 상하행선을 동시에 다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복선 전철 사업이 완공되면 이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경북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 복선화 전철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시간 56분에서 1시간 41분으로 무려 3시간 15분이나 줄어듭니다. 2024년 중앙선의 도담영천 복선 전철이 완전히 개통하면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철도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크게 단축됩니다. 여기에 중앙선 KTX는 지금의 청량리 종점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말부터 제천역을 지나는 중앙선 고속열차의 종착지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굳이 청량리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 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서울 도심을 향하는 중앙선 KTX 이용객이 청량리역이 아닌 서울역에 하차함으로써 감축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환승을 하려고 이동했던 시간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 구간이 복선 전철로 개통되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서울역이 시동차격으로 연장까지 되면 경북 영주와 안동 지역의 철도 이용 개선은 물론 경북을 찾는 수도권 방문객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